배우 반문섭을 만난 곳은 충남의 한 야산. 약초꾼들에게 비수기라는 겨울. 하지만 반문섭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산에 오릅니다. 앙상한 나무들만 가득한 겨울산에서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? 뭐 이렇게 살펴보세요? 아, 이거 나무 위에 또 버섯이 있는 게 있거든요. 아래도 있고. 어, 이거 뭐 눈 덮이니까 뭐야 이거? 이렇게 눈까지 덮고 위장하고 있으니 겨울산에서 약초 캐기란 그야말로 숨은 보물 찾기. 매화 같은 날카로운 눈에 곡괭이질을 해야 하니 체력은 필수랍니다. 에이, 별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같으네. 나는 뭐 이 종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별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.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 다시. 아, 모르는 네. 버섯이에요? 네, 잘 모르겠는데 이 버섯은 아는 버섯을 따야지 자기가 절대 모르는 안 따는 게 좋아. 아유, 아직도 뭐 배울 게 많죠. 뭐 다 알면은 뭐 이쪽 박사게. 아이고, 딴 데 좀 찾아봐야겠어요. 올해로 약초꾼 생활 5년 차라는 반문섭.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초보 약초꾼. 어? 저게 뭐야? 이야, 저기 한번 보세요. 저 보입니까? 어디요? 야, 오늘 횡재했네, 횡재했어. 저기 큰 버섯 하나 비죠, 나무 위에. 이번엔 진짜 보물일까요? 이야, 어찌 이러니, 이야. 이게 잔나비 걸산이라고. 이것도 아주 그 약성이 대단한 겁니다.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그래도 오늘은 아주 좀 잘 떨어지네. 엄청 크네요. 대단하죠? 예, 네, 얼굴 가립니다. 얼굴 가려. 아, 내 잔나비 걸상을 따봐도 이렇게 큰 잔나비 걸상을 처음 따봅니다. 이게. 잔나비 걸상. 원숭이도 앉을 만큼 커다래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 또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반문섭.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하산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데요. 식별이 어려운 겨울산에서는 특히나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도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답니다. 뭐 좋은 거 있어요?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이게 말굽버섯이라고. 말굽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말굽버섯이라고 합니다. 이거를. 정말로 초보 약초꾼 맞나요? 다 똑같아 보이는 마른 나뭇가지들 틈에서 또다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. 오늘 땡 잡았네. 이것도 발견되고. 일은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 약초꾼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반문섭. 왜 하필이면 위험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고된 약초꾼이 된 걸까요?